농가물 다 개인적으로 하죠. 눈꽃 땅뚜루. 여기 번호가? 네. 아, 1번, 2번, 3번, 4번? 네. 이게 아스파라거스하고 똑같은 것 같아. 아스파라거스 굵기. 요거는 그냥 택배용이에요. 믹스예요. 믹스 섞인 거예요. 1번, 2번, 3번, 4번. 아,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. 우와, 이거 땅뚜루 얼마 정도 재배하고 계세요? 몇 평 정도? 하우스 하나 더 있어요. 아, 하우스 하나 더 있어요? 네. 수확하는 거. 네, 지금 수확을 이제 수확할 거예요. 이제. 하나만 따주실래요? 이렇게 꺾. 아, 이걸로 따는 거예요? 네. 칼로. 그게 칼이에요? 네, 이게 숟가락인데. 보통 칼로 이렇게 찌르는데, 찌르면 옆에 게 다치니까. 코코피트. 코코피트, 예. 하나만 따는 거 한 번. 아, 따는 것만요? 네. 아, 그냥. 빅미야. 여기서 재배한 거예요? 여기도 있고. 여기는 연생으로만. 이게 몇 평 정도 들어가요? 이게 한 1300평 넓게 1300평 좀 이상. 일반 땅뚜루브 밑에 지방에서 하시는데 거기서는 코코피트를 안 하고 그냥 바닥에다가 관리기 해가지고 땅뚜루브를 재래종을 넣고 보포 해가지고 거의 반척성 재배죠 거기는. 네, 그렇게 하는데. 네, 근데 이거는 더 깨끗하고 저기 세척도 많이 필요도 없고 수확도 다니면서 딱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점이 보통 어떻게 먹어요? 먹는 거는? 뭐 보통 뭐 제일 기본적인 거는 데쳐서 나물로 먹고. 예, 아니면 뭐 베이컨 말이나 샐러드나. 아, 베이컨 말이도 괜찮겠다. 예, 뭐 기타 제 많아요. 전 전이 맛있더라고요. 개인적으로. 조루처럼 그냥. 네, 튀김도 맛있어요. 튀김. 예, 재배할 때. 예. 벌써 파릇파릇하다. 여기는 벌써 봄이다. 네. 올라오는 맹아도 찌르고. 이거 수평으로 한번 해보자. 근데 되게 잘 따져요. 네, 근데 이게 되게 빨라요. 빠르기도 하고. 건들지도 않고. 하다가 되게 빨라요. 일하면서 아는 거죠. 일하면서. 이건 언제까지 수확해요? 한 4월 초까지? 4월 초까지? 지금 나가는 건 어디죠? 계속.